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1998년도에 여기 다녀간 적이 있어요. 신현정 목사님 계실 때 그때는 산타로사 교회 로노파. 그런데 예. 22년 만에 우리 정병관 장로님하고 친구예요. 또 박정식 원장님하고는 이제 서울 지금 삼력서울병원장 하실 때 저는 여수의왕병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기둔 박사님 사모님 오셨네요. 그렇게 되고 제가 이제 나직은 분들이 좀 계시고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주말 동안 하나님에게 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저녁에 제가 다른 주제를 준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말씀을 교회에서 좀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직수양회에서도 너무나 제 삶 속에서 제가 몸소 겪고 예수님처럼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겠다 하는. 그래서 우리 정병관 장로님 사모님 춘천 같은 춘천 또 분이세요. 이분이 교회가 그 말씀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단 내일 오후에 드릴 말씀 중에서 일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네 사람이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동이 꺼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내에 낙하산이 세 개밖에 없었어요. 사람은 네 명인데. 그러니까 조종사가 재빨리 낙하산을 하나 가지고 뛰어내리면서 미안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두 개가 남았잖아요. 사람은 세 사람인데. 근데 과학자와 어린 소년과 목사님이. 근데 과학자가 또 하는 말이 나는 수백만 명을 먹여 살려야 되니 내가 좀 살아야겠어. 그리고 또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렸어요. 누가 이제 그 하나 남은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려야 할까요? 근데 이 목사님이 딱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 믿고 부활의 소망 속에 사니 난 하늘로 갈 거야. 그러니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하늘을 만나자. 그랬더니 얘가 딱 하는 말이 씩 웃으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과학자가 가지고 뛰어내린 거 있잖아요. 낙하산이 아니고 제 배낭이에요. 자, 이 이야기가 시사해 주는 바가 참 큽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어록이 생각나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죠? 네. 그러니까 나만 살겠다고 하면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를 뭐하면 희생하면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사실은 사해와 갈릴리 바다에 우리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사해와 갈릴리 바다에서 또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사해입니까? 사해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요단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와 사해 사이에 요단강이 있는데, 아신 대로 갈릴리 바다는요, 26종류의 어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가봤는데, 베드로의 고기도 있어요. 근데 저 채식한다고 해서 그걸 먹을까 말까 한 시간 고민하다가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그 헐몬산 그쪽에서 내려오는 만년설 때문에 사시사철 물을 공급받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어디다 흘러보내는가 하면 지구에서 가장 고도가 낮은 사해 바다로. 근데 사해 바다는 여러분 생물이 한 종도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은 사차, 예? 죽은 바다예요. 이제 거기 갔더니 거기는 진짜 사람들이요 이렇게 누워서 책을 봐요, 물 위에서. 근데 왜 갈릴리 바다에는 어종이 풍부하고 사해 바다는 왜 죽음의 바다가 되었는가? 생명이 전혀 없는가? 왜 그래요? 갈릴리 바다는 끊임없이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뭐예요? 흘러보내요. 나눠줘요. 근데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고 더 이상 흘러보내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요즘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 저도 영화는 안 봤어요. 지금 아카데미 4개 상을 석권했죠? 그 제목이 뭐예요, 영화가?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저도 영화 안 봤어요. 예? 기생충 이야기의 그 줄거리를 그 조상문 장로님이 잠깐 해 주시는데 뭐냐고 그랬더니 그게 이제 지하방 1층, 2층, 3층에서 다 월세 뭐 했는데, 지하방은 쉽게 이야기하면 완전히 빈곤층이 살고, 1층은 그 다음 해가지고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에게 빌 빚어서 살고, 기생해서 살고, 그 다음에 부자는 부자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기생충이 빨아먹는 것처럼.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은 뭐예요? 사람은 희생하기를 좋아해요? 아니면 남의 거 뺏어 먹기를 좋아해요? 예? 예.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기생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은 기생하는 거예요. 몸에 붙어, 어디든 붙어서. 근데 사실은 이 기생과 희생이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영화 기생충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이 세상엔 세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는 기생충 같은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희생충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생의 반대는 뭐예요? 예, 기생충에게 하는 희생이에요, 희생. 그 다음에 이 중간이 뭔가 하면 공생이에요. 예, 공생은 뭡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게 이게 이제 공생인데, 사실 선악의 대쟁투도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인데, 희생이냐 기생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희생의 모델이세요. 그 다음에 이 사탄은 기생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이냐 기생이냐.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 배려하는 삶이냐 이기적인 삶이냐.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은 죄의 기원이에요. 죄의 창시자예요. 죄가 어떻게 기원했는가? 영어로 뭡니까? 죄가? 뭐예요?
신이에요. S-I-N이에요. 근데 죄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근데 이 죄가 사라지, 죄라는 낱말이 없어지려 그러면 S-I-N에서 I가 빠지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S-I-N이잖아요. I, 나가 빠지면,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기심이 없어지면 죄는 점점 결국 사라지게 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따 이제 이해가 되시는데, 사람의 이기심이라는 건 내 중심적으로 사는 걸 의미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팀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팀. 팀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 한 팀, 두 팀, 세 팀 그렇잖아요. 축구팀 뭐 할 때 팀. 근데 그 팀의 팀체 그 김치 냉장고 생각나서 TIM? 팀체? 예. 근데 같은 발음이에요. 근데 팀도 I가 빠지면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 말씀드려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서도 내 자신 이기심, 기생하고자 하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라진다고 하면 교회 공동체, 천국 공동체, 하늘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나라 공동체 일원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늘 가족의 공동체 일원이 되신 것이냐 하는 게 감사하세요? 아멘? 로노팍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저 우주, 온 하늘의 공동체, 우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영원토록 영생할 수 있는 귀한 축복과 특권을 가지신 것이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탄, 즉 이기심,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최초로 하신 설교 말씀이 뭡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사실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디에서 언제 하셨는가 하면 축복의 산에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모인 청중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상류층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 하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찢어지게 하는가 하면 요즘 홈리스가 미국도 뭐 여기저기 많다고 하지만 옷 안 벌 가지고 낮에는 옷으로 입고 밤에는 이불 삼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가 하면 이분들이요 소위 멜루트리션 영양실조로 인해서 맹인, 기먹어리, 각색 병든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한이 맺혔어요. 뭘? 한 번이라도 따뜻한 밥? 한 번? 먹어봤으면 나도 저 로마 병정들처럼, 예? 로마 시민들처럼, 상류층처럼 좀 잘 먹고 좀 잘 살아봤으면 좀 따뜻한 방에 좀 잠 좀 잡았으면 하는 소위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도 좀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 마음을 읽으시고 최초로 하신 설교 가운데서 최초로 던진 말씀이 뭐예요? 그 당신의 입에서 나온 최초의 낱말이 뭡니까? 예, 팔복을 말씀하셨죠. 복, 팔복. 그죠? 팔복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일로 나가지만 헬라어는 복으로 마카리우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복으로 시작합니다. 복. 그러니까 복. 청중들이 귀가 번쩍 뛰어가지고 그 말씀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모양이다. 오늘 이 말씀만 듣고 나면 나도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어가는데 이 산상순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복을 받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맞이한 첫째 안식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시고 뭐라 했어요? 이 날을 뭐 하시고? 복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초의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그 집을 어디에다 지었어요? 어디에다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예? 에덴 동산이란 말이 뭐예요? 에덴이란 뜻이 뭐죠? 에덴이란 뜻은 아시겠지만 행복, 희열, 기쁨.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 희열의 동산. 다시 말하면 낙원이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예, 복을 많이 받되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신 그 간절한 심정이 사실은 마귀의 유혹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이 세상에 불행과 저주와 괴로움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다시 당신이 간절히 원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신 설교가 산상수훈인데 이 말씀을 해나가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딱 핵심적으로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신 산상수훈의 핵심 말씀이 뭔지 아세요? 복? 팔복? 팔복인데 여러분 참 예수님이요 전혀 기대하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여러분 대접받는 게 좋아요? 대접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 우리 정장로님 사모님이 참 대접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요즘 얻어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사주시는 게 좋아요? 아,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요, 막 그거 그런데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무슨 법칙이라 그래요? 황금률의 법칙이라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 말씀이 그 청중들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사실 이분들은 갑질만 당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그 산상순에 읽어보면 무슨 말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로마 병정이 무거운 짐 자기 혼자 들고 갈 수 없으면 뭐라 그래? 너 이리 와. 이거 들고 가. 그래,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죽여도. 다시 말씀드린 이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 남 뭐 하는 생활만 했어요? 대접해주고 시중 들고. 그래서 평생 소원이 뭔가 한번 나도 갑질 좀 하면서 좀 살아가고 있다 이게 좀 남을 좀 내게 군림하고. 예? 예.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시는 건 뭐예요? 뭐 해라 대접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갑질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 해라? 대접을 해줘라. 그게 복받는 비결이다. 여러분 어디 땅땅거리고 좀 살고 싶어요? 남 시중 들고 살고 싶어요? 땅땅거리고. 예? 예.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천국 생활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 근데 놀라운 선생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붙여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요 선지 아니라. 뭐 하는 게요? 율법과 선지라는 뜻이 뭡니까? 아, 율법과 선지자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나중에 저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율법과 모세의 오경과 시편과 그죠?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뭐 하는 삶이었다? 대답 좀 하세요. 이 설교는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삶이었다? 갑질하지 않냐고 뭐 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다. 이게. 이것이 곧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다. 자, 그러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세상에서는 배려라고 해요. 예수님의 품성을 한마디로 요약하자 사랑이라고 하는데, 제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그냥 평범한 말 같고 사회 사람들이 쓰는 말 같지만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품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다? 어떤 삶이다? 배려하는 삶이었다. 네, 배려하는 삶이었다. 배려란 뜻이 뭡니까? 배려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네, 나의 이기심 욕심만 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보살펴 주고자 하는 마음을 쓰는 것을 배려라고 하는데, 어제 우리 가정에서 이 배려가 실천되고 있습니까? 부부간에, 부자간에, 고부간에, 친구간에, 동료간에, 교우간에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우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남을 배려하려고 그러면 나는 사라지고 오로지 상대방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배려는 마치 마중물과 같습니다. 이런 마중물이 뭐죠? 마중물. 옛날에 그 펌프 하세요? 펌프? 펌프 아시죠? 우리 옛날에 우리 다 아시잖아요. 저기 처음에 물 풀 때, 이거 할 때 물 나오게 하려면 뭘 집어넣어야 돼요? 예, 바가지 한, 넣어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샘물이 나옵니까? 아주 신선한 물이 나옵니까? 더러운 물이 나옵니까? 더러운 물이 나와요. 그러나 그 바가지, 한 바가지에 물이 계속 뭐가 나오게 해요? 샘물이 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저의 삶 속에서 그 자그마한 사소한 거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샘물이 흘러 넘친다. 정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보세요. 한 분이 고속도로 운전을 하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아주 힘들어서 차를 세우고 휴게소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일을 다 보고 났더니 뭐가 없는가 하면 화장지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 자기 가방에 보니까 화장지가 있어. 일회용 화장지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일을 보고, 아니 좀 남았는데 그걸 다시 넣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차, 아니다, 뭐 하자. 뭐 하자. 이걸 넣지 말고 뭐 하자. 놓고 가자. 왜? 나처럼 다급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이게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 손가락을 닦을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다 화장지를 놓고 오면서 뭐라고 했는가, 이분이 보세요. 휴지가 없어서 볼일을 못 보는 사람을 위하여 휴지 하나 두고 갑니다. 줄똥 싸세요 라고 글을 써놓고 왔어요. 어디 마중물약 하랍니까? 얼마나 그 다급한 사람이 이 100원짜리 안 되는 이 배려 때문에. 감사를 하겠습니까?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자그마한 남을 위한 배려. 다른 자동차가 내 앞에 이렇게 먼저 가려고 그럴 때, 미국에서는 참 그게 좋더라고요.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먼저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양보해요, 안 해요? 여기는 배려가 아주 삶 속에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저육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동차 먼저 가도록 양보하는 것도 마중물과 같은 배려예요. 아, 그리고 엘리베이터, 여기 없는데 한국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딱 타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뛰어와요. 그럼 그냥 문 닫고 올라가야 됩니까? 기다려줘야 됩니까? 잠깐 3초, 5초 참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기쁨의 샘물이 되는지.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에게 삶 속에서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면서 배려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는가? 첫째, 중요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천국 생활하길 원하세요? 비록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제가 비결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하신 말씀 뭔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요, 천국의 분위기 속에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 배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1980년 초에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이 영화 보셨습니까? 저도 영화는 못 봤어요. 이 주제가 뭔가 하면, 이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누이가 있었는데 하도 어려운 곳이라 그래도 이 집은 신발을 그냥 이렇게 신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신발이 떨어져서 이제 수선집에 맡겼는데 누가 그걸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한 걸레 가지고 동생이 오전반 신고 갔다 오면 오후에는 동생은 신발 벗고 그 다음에 오빠가 신발 신고 가고.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자기 친구가 자기 신발을 신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발요? 몇 년에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여자아이가, 소녀가 생각한 거야.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신발을 가져갔을까.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자마자 그 신발 훔쳐간 아이 뒤를 따라가 보는 거야. 얼마나 어렵게 살길래. 졸졸졸졸 따라가 봤더니 다 쓰러져가는 초막살이 그 안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엄마가 예 왔니? 완전히 다 좋아하는 목소리. 차마 그 신발을 뺏어올 수가 없어요. 나도 신발 벗고 다녀야 되지만 그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학교에서 운동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100m 뛰기에서
2등하면 신발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오빠한테, 오빠 이번에 100m 달리기에 꼭 나가. 이 오빠는 동생을 신발을 타주기 위하여 100m 뛰겠는데 말입니다. 계속 1등 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2등 해서 뒤로 왔다가 또 올라가다 뒤로 갔다가 그런데도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1등은 신발보다 몇 배 비싼 체육복이에요. 체육복도 보통 체육복 아니야. 어디 체육복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까? 바꿔서 신발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자기 여동생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그 체육복 대신 신발을 가져와서 동생을 주는 그 이야기의 영화 제목이 뭐예요? 그게 영화 제목이 뭐라고요? 그게 천국의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예? 이거 천국이라는 것이 그 뭐 천국의 분위기를 맛보고 사는 것은 자그마한 남을 위하여 보살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 배려할 때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분위기 속에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부부간에 말 한마디라도, 예? 예? 왜 쳐다보세요? 왜?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예? 고부간에, 부자간에, 형제간에요. 교우간에도, 예? 이 자그마한 배려 하나가 천국이 될 수가 있고, 지옥이 될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저에게 배려하며 살라고 하셨는가? 두 번째, 축복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 이제 축복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 많이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아까 땅땅거리고 살고 싶다 그랬는데? 예? 예. 근데 사실 재림교인들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아, 잘 살아야 돼요. 성교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잘 살려면 아브라함이 거부였습니까? 거부였어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까지 내려가면서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거부의 축복을 받으신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는 배려. 그래서 어느 뜨거운 여름날 그 사막지대예요. 예? 혹시 지나가는 나그네 가운데서 너무 지친 사람이 있으면 뭐 하려고? 뭐 씻어주려고? 발 마사지 해주려고. 예. 그리고 그 냉수 한 그릇 주고 잘 대접하려고. 그런데 세 분이 지나가는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천사. 히브리 3장 1절의 말씀대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분이 있다.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 그죠? 예수님까지 대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같이 멸망을 당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두 딸과 함께 살아남으시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롯도 아브라함처럼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야, 그 멸망시키러 간 천사들을 알아보고 뭐했어요? 천사 인지도 몰랐지만 뭐 했어요? 자기 집에 들여서. 그러니까 배려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 때 샘이 될지라. 샘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끊어지지 않는 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살면 네 가지 축복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건강의 축복, 명예의 축복, 물질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다 받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산상수훈 185쪽에 같이 읽으세요. 시작. 베푸는 자는 더 큰 축복을 받는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덜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 주머니를 많이
이거 닫아야 합니까? 열어야 합니까? 예? 예, 여러 명이 같이 식사로 갔는데 내가 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요, 우리 실생활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정말 난 베풀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예, 반대인가? 같이 이렇게 시작. 우리가 주는 것은 시작. 우리가 주는 것은 필요시 종종 네 배의 가치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더없이 풍족한 사랑으로 세상에서도 다양한 선물의 보답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주식보다 더 좋은 주식이 배려 주식이에요. 베풀고 나누는 주식을 하면 몇 배가 된다? 400%로 돌아온다. 네.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100배, 심지어는 예? 5,000배 오병이요. 네, 이거는 시간이 그냥 지나갑니다. 잠언 11장 25절 시작.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요. 아멘. 예, 그러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나도 어떻게 된다? 윤택하게 된다. 응? 윤택한 삶을 살기로 하면 뭐하라 자꾸?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자꾸 뭐하게 해줘라? 예? 친척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 있으면? 형제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 있으면 뭐해라? 좀 있으면 뭐해라? 줘라.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남편은 좀 주길 원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내는 좀 주길 원하는데? 이게 서로 이 부부간에도 그게 안 맞아서.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를 윤택해질 것이다. 지금 이분들이요 밤새도록 불을 껐어요. 그리고 새벽에 이제 카페 커피를 마시러 왔는데 그 점원이 커피 두 잔을 주면서 편지 한 장을 줬습니다. 그 돈을 안 받았어요. 거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지난밤 밤새도록 화재 진입하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드릴 것은 커피 두 잔밖에 없습니다. 이 커피 마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편지 썼어요. 이게 너무나 고마워서 이 소방대원 두 명이 그걸 자기 단체 카톡에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왜 올렸는가 하면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밤새워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커피 이걸 이렇게 봉사하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휠체어, 수동 휠체어를 쓰고 있어서 전동 휠체어를 사드리기 위하여 자기가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알바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배려해서. 그 사연이 페이스북에 딱 올라가니까 여러분 단순간에 얼마가 모였는가.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 이상이 모였습니다. 얼마를 배려했는데. 얼마 배려했는데요. 얼마요? 예? 커피 두 잔. 이 전동 휠체어.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나도 윤택하여 진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귀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지. 그리고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거 저에게 배려하라고 하셨는가?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정말 눈 감으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 정병관 장로님이 차 타고 오시는데 그래, 난 건강한 사람이 제일 부럽다. 예? 오늘 이기돈 박사님 이제 연세가 90이 넘으시니까 예? 못 오셨네요. 어디 가셨는데 몰라도. 그래도 우리 사모님은 참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네요. 배려하는 삶을. 여기 우리 논어학교의 성도님들이 다 배려하는 귀한 삶의 부모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배려하는 삶을 살면 무슨 축복도 받는다? 예? 무슨 축복 받는다?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 이게 이사야 58장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아멘? 아멘이야요? 그리하면이란 뜻이 뭐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이게 6절부터 7절까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예? 예. 가난한 옷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예? 예, 없는 자를 해방시켜주며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배려하는 삶을 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축복의 결과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한다 할지라도 배려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치료를 급속하게 아침빛처럼 광선처럼 주신다. 아멘? 아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 또한 이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뼈를 견고하게 한다.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르신들이 언제 돌아가시나 아무리 건강해도요 미끄러져 가지고 이 소위 골반이 다치면 돌아가세요. 왜 그런가 하면 골반이 부러지는가 하면 뼈가 약해서. 그런데 배려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은 어르신이 되어도 노인이 되어도 뼈가 약하지 않고 통뼈가 되리라. 아니, 아멘 하세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배려하면 통뼈를 만들어 주신다 그 뜻이에요. 예? 예. 통표를 만들어 주신다. 예, 제가 오늘 저녁에 이거 자세히 자 같이 시작. 이 치료봉사에 나와요. 시작. 선행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다 같이 유익을 주므로 이중의 축복이 된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는 가장 좋은 약 중에 하나이다. 아멘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시작. 의무를 잘 감당했다는 생각과 다른 사람에게 주제에 대한 만족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볍고 기뻐질 때에 즐겁고 고무적인 힘이 온 몸에 새 생명을 가져다 준다. 그럼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제가요 한 10년 전에 제 연합회 사택 앞에서 겨울인데 아침에 운동 관계에서 딱 나오는데 이 언덕이 있어요. 근데 80 노인이 그 종이 박스 이런 거 싣고 그 언덕을 리아카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게 올라가는지 그때 제가 그냥 운동 가야 되겠습니까? 그분 밀어줘야 되겠습니까? 이야 바쁘지만 밀어주자. 그리고 쫙 밀었더니 한 3분 걸릴 게 그냥 10초 만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올라가더니요 여러분 이야 참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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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 가면서 30분 하더라고요. 저는 몇 초 밀어줬는데 그 감사해요 말을 들을 때에 제가 얼마나 기쁜지. 우린 잠깐, 저는 잠깐 뭐 했는데, 잠깐 뭐 했는데요. 누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예? 이 마중물 같은 그 자그마한 일 했는데도, 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아마 그때 보약 한 천만 원씩 나왔을 것 같아요. 엔돌핀. 예? 이게 내 예언의 신 말씀에게 나와요. 응? 남을 위하여, 예. 자. 이거는 내일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왜 우리에게 배려를 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느냐? 영적인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뭐한다? 만족해 한다. 그러니까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거든 남을 뭐하라?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 자. 그러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이 황금률의 원칙을 뭐할 때? 실천할 때 사도시대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초대교회처럼 부흥하는 비결이 뭐냐? 네? 이
배려하는 삶을 실천할 때이다. 예. 그리고 왜 배려하도록 하셨는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 자, 쭉 하면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영혼 구원인데.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언제 우리가 써먹죠? 설교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뭐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성경입니까? 건강 강의할 때, 채식하라 그럴 때, 그죠? 다니엘처럼 물 마시고 채식하라. 그런데 문맥을 보니까요, 어디 채식하는 사람들이 남 잘 배려해요? 아니면 자기 건강만 지키려고 그럽니까? 솔직하게 저도 철저하지만 얼마나 우리 사람 괴롭힌지 몰라요. 결혼 딱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딱 건강식 하는 게 올라오면 용서하세요. 어떤 때는 야, 밥상을 엎은 적도 있어요. 그렇게 안 생겼죠? 저희 집사람이 말하기를 보따리를 몇 번 쌀 뻔했다 그래요. 이게 채식하는 사람들이, 건강식 하는 사람들이 아주 철저한 이기적인 분들이 많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는 해로운 거? 남 배려하는 마음, 고춧가루는 안 먹으면서 말은 맵게 하는 사람들, 근데 이 문맥을 보니까요, 24절에 31절 말고 24절 같이 읽게.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건강 좀 뭐해도? 손해봐도 정말 그분이 좋아하고 그분이 즐거워하면 그분 위하여 희생하는 정신으로 좀 먹어줘도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그건 하는 수 없죠. 그런데 먹는 척이라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필원 목사님이 천성교회 담임하실 때 어디 초신자 집에 갔는데 국수가 나왔더래요. 한 30명 국수가. 근데 그 위에 소고기 다진 게 있더래. 그게 이제 성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우 목사님이 그걸 잡수시나 안 잡수시나. 예? 아, 근데 우 목사님이 딱 받으시더니 해가지고 확 뒤집더래요. 그들이 열심히 먹더래. 교인들이 다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도 뭐 한다? 고기 먹지 말라고 해놓고? 봤더니 확 뒤집으니까 고기는 깔아 안고 위에 국수만 넣었어요. 우리 교회가요 정말 따뜻한 분위기, 은혜스러운 분위기, 가정도 그렇고요, 네? 천국의 정말 사랑의 분위기 속에 살라고 하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가 새로운 영혼으로 가득 살라고 하면. 그래서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33절을 보세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뭐 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다시 그 다음에 시작. 그들로 뭐 하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왜 이건 아멘 안 하세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니에요? 보세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죠? 많은 사람으로 뭐 받게 하라?
저는요 먹고 집에 가서 숟가락 먹어요. 아니면 한 끼 굶든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는 교회 안에 성도들보다 교회 밖에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만나요. 정말 못 먹는 건 못 먹어. 근데 생선은 그냥 좀 들어갈 때가 있어. 왜냐하면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 건강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는 혹시 건강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예? 다시 한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은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장로님, 아멘입니까?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와이프를 유익을 위해서 살라. 아멘. 좀 반찬이 좀 이상한 게 올라와도 밥이 설었어도 여보 참 맛있는 거 해줘서 고마워요. 이게 배려예요 사실은. 아, 왜 거짓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려요. 종종 우리 사람이 피곤할 때 되면 반찬이 짜요.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고 신경질 내면요 이 혓바닥 이 소위 이게요 둔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을 받아요 짜도 짠 맛을 몰라. 그러니까 속은 계속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왔을 때 여보 감사해요 마신 것도 감사해요 그러면 기분 좋아서 다음엔 더 맛있게 나와. 자, 오늘 사실은 드린 말씀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 내일 같이 가면 참 좋은데 여러분 이건 나중에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야기할게요. 영혼 구원한다 그러면 네,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여기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배려하는 삶을 살면 진짜 행복해요. 이제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 예를 로또 복권 타고 나든지 집값 올라가면 월급 올라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때 뭐가 나와요? 아 기분 좋은 뭐 나와요? 그 이상구 박사님 엔돌핀 나온다는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사실 엔돌핀에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에서 엔돌핀 나오는데 그런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지나고 나면? 그래서 복권 1등으로 당첨된 사람들이 5년 후에 다 망했대요. 근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어떤 기쁨은 도파민이 줄어들지 않는가 하면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얻은 기쁨은 도파민은 절대로 줄어들지 아니한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도파민이 계속 너무 많이 나오지도 않고 적게 안 나오려고 하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해라? 뭐해라? 배려함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 네. 좀 아내가 좀 뭐 바가지를 긁어도 자,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배려할 수 있을까? 예? 제 시간이 없어서요. 첫째, 배려를 파는 가게를 운영하세요. 이게 참 중요한데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가 뭐죠?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목회자는 성도 입장에서, 성도는 목회 입장에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입장에서. 자, 근데 그게 쉽나 어렵나 제가 좀 볼게요. 이게 육자입니까 구자입니까? 이게 육자예요 구자예요? 오늘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나, 에? 내가 보면 이건 육자야. 그래 안 그래요? 상대방이 보니까 그 뭐야? 근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예? 교회 직원에 할 때도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부부 싸움도 그래. 틀린 게 아니에요. 아니 다른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사모님? 육자하고 구자하고 다른 거지. 다르게 보이는 거지. 틀린 게 아니잖아요. 정병관 장로님 그래 안 그래? 틀렸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여러분 무슨 그 책이 한 30, 20년 전에 나왔는가 하면 금성에서 온 아니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오늘 그 이야기 분명히 합시다. 오충환 목사님이 결혼 주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부부를 이제 신혼 부부들 사람 앞에 두고 남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 당신은 사모님이 말하고 다니면 너는 이야기해라 나는 그냥 그런데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여성은 하루에 평균 4만 마디를 해야 된대. 남자는 한 350마디. 그게 사실인가 봐요 여러분. 여성은 이걸 안 하면 못 살아. 그래서 여성들이 가장 기쁜 순간이 친구들하고 만나서 수다 떠는 거. 근데 남자들은 그 수다 떠는 거 보면 전화 한번 전화기 붙잡았다 하면 거의 100배예요 100배. 우리 이선희 사모님만 빼놓고요 그죠? 남자와 여자의 뇌구조가 달라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남자하고 여자는요 이렇게 가면 남자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못해요. 여성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해요 안 해요? 예? 왜냐면 애를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남자는 꼭 길 가다가 예쁜 여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 와이프가 꼬집지 않고 꼬집어요. 뭔 누구를 봐, 그죠? 근데 여성은 멋진 남자가 지나가면 눈동자도 안 돌리고 다 봐. 이 여성과 남성의 생리학적인 구조가 달라요. 뇌 구조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화성과 금성이 전혀 다른 생애인 것처럼 성장 과정이 다르고, 예? 부모가 달라요. 피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도 나의 와이프, 나의 남편 평생 고치려고 해도 못 고쳤어요. 그게 안 그래요? 하나님도 못 고치셨는데 내가 잔소리 해가지고 고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건 싸움만 일어나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이 장로님 맞아요? 예.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틀린 게 아니라 뭐다? 다르다. 자, 이게 뭐로 보입니까? 소몰이요? 이게 거꾸로 놔두면 펭귄이에요. 이건 뭐로 보여요? 눕혀놓으면 토끼. 그 다음에 이거는 뭐로 보여요? 아가씨? 한 바퀴 뒤집어 놓으면 마귀 알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쁜 아가씨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마귀 할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자, 그러면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A, B 색깔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똑같아요. A는 검게 보이고 B는 하얗게 보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걸 잘 이렇게 하면 A와 B의 색깔이 똑같아져요. 왜 그래요? 여러분, 무지개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무지개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주, 노초, 파남보 일곱 가지 색깔이 무지개 속에 다 들어있죠? 뭐 또 이해해요? 어느 날 보세요.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지만 빨주, 노초, 파남보 가운데서 빨간색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햇빛과 물이, 물이 이 햇빛에 어떻게 반사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햇빛은 무슨 색깔이에요? 예? 햇빛은 무슨 색깔이에요? 햇빛은 색이 없어요. 단지 이 경사도에 따라서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요. 또 하나 물어보면, 물은 무슨 색깔이에요? 물은 무슨 색깔이에요? 무색이에요. 햇빛이 어떻게 비치냐에 따라서 하얗게도 보이고 파랗게도 보이고 검게도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빛의 각도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살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려하면서 살 수 있는가? 물어보면서 사세요. 물어보면서. 뭐 하면서 살라고요? 꼭 여쭤보세요.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잘못하는 일이 있어요. 꼭 밥을 다 먹고 나면 당신이 밥 퍼가가지고 꼭 한 숟가락 더 먹으라 그래요. 근데 저는 과식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배려한다 그러면 그냥 퍼주지 말고 뭐라 그래야 돼요? 꼭 물어봐야, 더 먹겠냐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요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뭐 하라 하지 말라 명령 안 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꼭 확인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을 읽으시고 그걸 존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 부부간에도 그렇고 고부간에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뭐 해봐라, 내가 뭐 하라 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뭐 해라. 꼭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식당 갈 때도 뭘 잡수시러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냉면이 좋은데 상대방이 냉면만 먹으면 설사하는데 냉면집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꼭 물어봐야 돼요. 이 공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물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 누구 하면 항상 조급한 사람이에요. 남의 의사와 생각을 물어볼 여유가 없으면 뭐 해요? 뭐 해요? 허리가 뭐예요? 서둘러요. 서둘리면 워리가 생겨요. 워리가 생기면 앵그리가 생겨요. 그 다음에 헝그리가 생겨요. 꼭 기억하세요. 주무시기 전에도 꼭 질문하세요.
그냥 어디를 가고 뭘 할 때도 꼭 뭐해라? 절대로 조급하다 할지라도 물어보는 일 없이 하지 말라. 제일 싫어해야 돼요.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서로 상대방의 의견이 뭔지,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지 꼭 물어보고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따라서 채워줘야 허리, 워리, 앵그리, 헝그리가 생기지 않는다. 아니요, 물어보고 서로 의견을. 그런데 그러면 제가 손해를 좀 본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많이 하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기는 끝나는 시간이 없다 그랬지만 그러면 넌 또 그러면 안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5 빼기 3은 뭡니까? 예? 2죠. 그래요? 근데 사람이요, 상대방을 이해 못할 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근데 오해할 때 세 번만 생각해 보세요. 왜? 저는 목회할 때, 죄송합니다, 40대 중반, 50대 초반 여집사님들이 갑자기 저한테 신경질을 부리면 생각해봐. 아, 저 집사님 왜 천사였다가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변하지? 아, 달손님이 찾아왔는 모양이다. 가령 어제 좀 기분이? 아니면 아침에 과식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느 누구라도 뭐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2 더하기 2는 뭐예요? 4죠.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이해하면 여성의 생리를, 예? 아내의 여성, 여자의 혹은 예? 남자의 혹은 며느리의 시어머니의, 예? 예. 우리가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이해하게 되면 뭐 하게 된다? 사랑하면 천국이 됩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아니에요? 아멘. 교회가 사랑이 넘치면, 가정이 사랑이 넘치면 천국이 되시겠어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것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지나갑니다. 자, 세 번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배려의 제일 좋은 실천은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뺨 한 대 맞았는데도 감사해야 됩니까? 경찰이 와서 딱지 띄워도 감사해야 됩니까? 티켓? 다른 사람이 돈 띄워먹은데도 감사해야 돼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주는 것은 없다. 예. 이걸 실천한 분이 누군가 하면 유명한 이분이에요. 넬슨 만델라 아세요? 넬슨 만델라.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이 43세에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사형당하지 아니하고 70세에 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에 들어가면 1년 만에 반신불수가 돼서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27년을 살다 나왔어요. 그럼 70세에 나왔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들것에 들려 나오든지 911 거기 타고 나와야 되는데 이분이 문이 딱 열리자마자 청년의 모습으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달려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모습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나는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밥 먹을 때도 감사했고 물 마실 때도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볼 때마다 감사했고 땅을 볼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들에게까지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를 감옥에 보낸 그 원수들까지도 배려하면서 그분에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델라가 존경을 받고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렇게 장수하고 95세까지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늘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까지도 뭐 했다? 배려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를 사형원도 내니 두 검사를 예? 대통령궁에 모셔다가 잘 먹였어요. 그리고 자기를 수용소로 보낸 그 전임 대통령 백인 대통령을 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배려하는 삶, 그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이분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뭐 했다 항상 예?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최고의 배려는 뭐예요? 감사하는 삶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배려하는 삶을 살면서 영육간의 축복을 받고 천국을 맛보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거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뭐하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 예.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셨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강도까지도 배려하셨습니까?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배려하셨습니까? 가룟 유다까지 배려해서 안 하셨어요. 끝까지 뭐 하길 바라셨어요? 회개하기를. 십자가 강도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예수님 배려 때문에 십자가 강도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6기적인 과정책 이번 안식일 과정책이 뭔가 하면 다니엘서 7장인데 여러분 조사 심판 심판에서 여러분과 제가 제 용서 안 받고 예?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은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지나온 살아온 환경을 배려하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 행함 내 의로움 그거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당신의 십자를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들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배려하신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은혜는 뭐고 긍휼은 뭐예요? 뭐가 긍휼이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성경 말씀에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에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 그 말이에요. 그 은혜가 뭡니까? 정병관 장로님, 이 장로님, 은혜가 뭐예요? 배려. 긍휼은 아멘.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배려해서 다 목사해 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살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만달란트 빚
그 종 뭐 했어요? 사람? 탕감해 줬어요. 그렇죠? 네, 했는데 안 했어요. 그 배려 안 하면 싸가지가 없어져요. 그죠? 근데 제가 국률은 뭐가 국률인가 하면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면해주는 게 국률이야.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제가요, 국률을 하심을 받고 뭔가 하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께 벌받을 수밖에 없지 그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으니 나는 벌을 받지 아니하고 죄값을 받지 아니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한다? 담대히 나아간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장로님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배려 때문에 구원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멘? 아내와 남편 서로 배려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목사님과 병신도 간에 서로 배려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요? 친구와 친구 간에요? 그리고 동료 간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상대방의 소원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분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면 영육 간의 놀라운 축복 그리고 천국의 기쁨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놀라운 영혼 구원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 품고 배려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